아이유와 이종석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별, 여전히 사랑하지만 떠나야 할 때. 한국 연예계에서 아이유와 이종석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커플로 그들의 재능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달콤한 사랑 때문에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마도 아이유와 이종석의 사랑 이야기가 그 명확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이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이별하는 고통. 이별을 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지리적 거리 때문일 수도 있고, 제3자의 개입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두 사람이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오직 당사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힘겨운 감정입니다. 아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찾고 사랑으로 인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랑 때문에 우리는 때로 다투고 화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결국 사랑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멀어졌죠. 이별 후의 공허함, 쉽지 않은 시간들. 이별 후 아이유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말고 로맨틱한 영화를 혼자 보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었던 날들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차가운 비 속에서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랜 열병에 시달렸죠. 모든 것이 오직 고통을 잊기 위함이었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이별해야 할 때는 내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죠.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줘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아이유는 그리움에 젖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나아가기.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과 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종석과 헤어진 후 아이유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유는 여전히 이종석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천천히 오랫동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유의 감동적인 고백은 그들을 지켜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시 자신을 찾아가며 특히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의 이별은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의 자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이유와 이종석은 이미 헤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유와 이종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놓아주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티즌들은 2016년에 진행된 역대 최고의 걸그룹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떠올리며 2024년에 비슷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K-POP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역대 최고의 걸그룹이라는 타이틀을 누가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각 세대마다 새로운 걸그룹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면서 팬들과 비평가들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같은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합니다. 2011년에는 한국인이 뽑은 최고의 걸그룹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대중에게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에 투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2세대 K-POP 그룹들의 압도적인 지배를 반영했습니다. 소녀시대가 단연코 최고의 인기를 얻으며 K-POP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걸그룹 중 하나로서의 유산을 굳건히 했습니다. 2016년이 되자 K-POP의 판도는 변했고 대중의 의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설문조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6년 모두 소녀시대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했지만 당시 신예 그룹이었던 트와이스와 여자친구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소녀시대밖에 생각이 안 나. 2024년에도 소녀시대만 이 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나는 아실걸. 소녀시대가 원탑이지.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면 블랙핑크가 1위일 거야. 2024년에는 1위가 블랙핑크일 거야. 2024년에 새로운 최고의 걸그룹은 블랙핑크나 뉴진스가 될 것 같아. 처음에 소녀시대가 떠올랐어. 2024년 버전에서는 뉴진스가 1위일 거야. 소녀시대. 블랙핑크 아니면 소녀시대. 블랙핑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걸그룹은 어느 그룹인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2024년에 진행될 역대 최고의 걸그룹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논의는 현재 K-POP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떠올리며 2024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논의와 함께 과거와 현재의 걸그룹들에 대해 살펴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2024년에 어떤 걸그룹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 과거의 설문조사와 그 의미. 2016년에 진행된 역대 최고의 걸그룹 설문조사는 그 당시 K-POP의 주요 걸그룹들의 지위와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소녀시대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며 K-POP의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시대는 2007년에 데뷔하여 그들의 음악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2011년과 2016년 모두에서 최고의 걸그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당시 소녀시대는 단순히 음악적인 성공을 넘어서 K-POP의 글로벌 확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K-POP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이후의 세대 걸그룹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K-POP의 경향과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걸그룹들이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팬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2. K-POP의 변화와 새로운 세대. 2016년 이후 K-POP의 랜드스케이프는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트와이스, 블랙핑크, ITZY, 레드벨벳 등 다양한 새로운 걸그룹들이 등장하며 K-POP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그룹은 각기 다른 음악적 색깔과 콘셉트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K-POP의 글로벌 시장을 더욱 넓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블랙핑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K-POP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스타일은 K-POP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트와이스와 같은 그룹도 그들의 매력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로 많은 팬층을 확보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팬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역대 최고의 걸그룹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진행될 설문조사는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여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2024년의 걸그룹 판도. 2024년에는 어떤 걸그룹이 역대 최고의 걸그룹으로 평가받을까요? 현재 K-POP의 인기 그룹들과 그들의 활동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룹들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그들의 음악적 성과와 글로벌한 인기로 인해 2024년 설문조사의 1위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 세계 투어와 다양한 광고 활동은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팬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 트와이스. 트와이스 역시 2024년 설문조사의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활동과 글로벌 팬층, 그리고 음악적 성과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와이스는 그들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는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3. 무지언즈. 무지언즈는 최근에 등장한 신예 그룹으로 그들의 신선한 음악과 컨셉은 많은 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팬층을 확장하며 2024년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 네티즌들은 2024년에 진행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소녀시대의 전통적인 인기를 지지하며 그들이 여전히 최고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걸그룹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기와 성과가 과거의 걸그룹들과 비교할 때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무지언즈와 같은 그룹들이 현재의 K-POP을 대표하는 주요 그룹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설문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각 그룹의 팬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그룹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5. 결론. 2024년의 역대 최고의 걸그룹 설문조사는 K-POP의 역사와 현재를 반영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걸그룹들이 이룬 성과와 현재의 그룹들이 이루어낸 업적들을 고려했을 때 이 설문조사는 K-POP의 진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과 비평가들이 어떤 그룹을 최고의 걸그룹으로 평가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새로운 걸그룹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활동이 K-POP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팬들과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K-POP의 발전과 팬들의 열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K-POP 역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에 어떤 걸그룹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K-POP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며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